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그럼 오늘 또 저희와 함께 해주실 이분, 늘 재미있는 이야기로 네. 저희를 흥분시켜 주시는 명지대학교 박정우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박정우 교수님이 저희에게 오늘 이야기 주제를 급하게 약간 변경을 좀 해주신 게 네. 원래는 이제 그 신흥국들의 지금 뭐 금융위기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시려다가 갑자기 지역 부동산과 서울 부동산 다르게 네. 움직이는 아니, 기회를 드리고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선택을 그, 하세요. 아, 그 이게 잘못 삑살이 나면은 지난 주말에 보셨죠? 예, 봤습니다. 부동산 완전히 전쟁터 될 수 있으니까요. 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동안 싸운 그 우리 박 교수님의 그 선한 이미지가 한방에 갈 수 있어요. 얼굴 빨개지시는데? 제가 주식 얘기나 부동산 얘기, 투자 얘기를 여기서 직접적인 안 하잖아요. 네. 저는 주로 이제 경제 전반적인 거를 좀 이해하실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그때 제가 지난번 여기 와서 말씀드리고 나서 제 개인적으로 세종시 집값 가지고 화두를 한번 던졌다가 네. 그게 이제 정말 질문 폭탄 아닌 폭탄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어떤 약간의 뷰를 좀 전달해 드리는 게 좋겠다 해서 네. 그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자, 한번 다 들어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어쩔 수 없죠. 우리 좀 우리 교수님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가끔 이제 종종 보면 게스트 분들이 이 만신창이가 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뭔가 하나 주제를 던졌는데 예. 그걸로 약간 막 이렇게 공격을 받아요. 그러면 아니 내가 지금 공부한 게 있는데 이 사람들 말이야. 이러면서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그 얘기를 하죠. 그랬다가 이제 집중포화에 완전히 난사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 오늘 괜찮으시겠죠?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첫 번째 장표 한번 잠깐 보여주시나요? 네. 자, 일단 네. 여기 뭡니까? 예, 그 예, 저건데요. 네. 그 신흥국 금융위기 말씀 먼저 잠깐 드리고 네, 본격적으로 네. 이제 부동산 관련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아까 앞서서 우리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평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셨다. 네. 중요한 시사점을 주셨다라고 하면 평균 말고 또 우리가 통계 처리할 때 중요한 게 또 분산 표준 편차죠. 네. 저는 그러면 이번 화두는 분산 표준 편차의 관점으로 돈의 쏠림 현상이 심해질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하반기가 들어서도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일단락되지 않기 시작하면서 예. 그리고 코로나에 대해서 이해가 좀 더 높아지면서 예. 아 이게 중장기적으로 아니면 어떻게 보면 우리랑 위드 코로나 계속 가는 거일 수도 있겠구나. 그렇죠. 그렇다면 예. 지금까지 우리가 진단했던 여러 리스크를 다시 한번 매저해서 예. 새롭게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 불확실성을 좀 제거하기 위한 안전성에 대한 소구 아니면 확정적으로 좀 기대되는 부분에 대한 소구가 점점 높아지는 것 같아요. 예. 그 과정에서 첫 번째 지금 하반기에 불거질 리스크 중에 하나가 돈의 쏠림 현상이 안전적이고 뭐 예를 들어 성장적이고 이런 데로 쏠리다 보니까 신흥국에서 대규모 외화 자금이 이탈되는 추계가 정말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 장표에서 오른쪽 거를 보시면 제가 지금 신흥국에서 자금 유출이 얼마나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쉽게 비교해 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장표인데요. 네. 신흥국에서 자, 자본 유출 네. 네. 세 가지 그래프에 지금 세 가지가 있죠. 오른쪽 걸 보시면요. 자, 은회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 그 국제금융위기, 즉 그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신흥국에서 자금이 유출됐던 속도입니다. 네. 나름대로 뭐 중간 정도 이제 돌파하는 형태죠. 그 다음에 검은색으로 그려진 그래프가요. 검은색으로 그려진 그래프가 2012년 남유럽발 재정위기 있었을 때. 예. 그때 또 불확실성에 어떤 대응하기 위해서 신흥국에서 외화자금이 빠져나가는 예. 그런 형태의 추계예요. 자, 그런데 파란색 그래프를 보시면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신흥국에서 외화자금이 빠져나가는 속도입니다. 예. 정말 글로벌 금융위기라든가 남유럽발 재정위기하고는 상상의 속도가 전혀 다르거든요. 네. 자, 무슨 얘기냐.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나름대로 미국 입장에서는 전 세계 경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위치도 있기 때문에 네. 약달러를 추구하면서 약달러를 통해서 전 세계 경기 부양에도 좀 기여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었거든요. 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약달러가 뭐 대비 약달러
약달러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약달러 기조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외인들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시. 자, 약달러가 되고 나면 한국에 오히려 외인이 들어오는 것은 한국에 투자했었을 때 이제 환차익까지도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한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실 때도요. 우리나라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오늘 뭐 많은 고수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네. 실질적으로 기업의 펀더멘탈도 주식 시세의 중요한 요소죠. 네. 하지만 주식은 수급이 그 무엇보다 더욱더 시세에 좌지우지하는 요소거든요. 네. 모든 재료에 수급이 우선한다라는 증시 경험이 있죠. 맞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 수급을 할 때 우리가 우리나라 증시에서 항상 30% 정도까지는 외인이 좌지우지했어요. 네. 그럼 외인이 수급 상황에서 들어오는지 나가는 지는 전반적인 주식 시장의 어떤 판단을 그려보는 데 중요한 요소인데 예. 지금 외인들 역시도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안전한 곳에 대한 선호도가 있는데요. 글로벌 투자 은행이라든가 글로벌 그 외인들 역시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투자 자금이 있는데 이 투자 자금을 어떻게든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포트폴리오를 짤 때 예를 들어서 중남미 국가 브라질이나 이런 데 넣어놨던 국가들이 통화 가치까지 떨어지면서 아 이게 여기에다가 뒀다가는 더 이상 자금을 운영하기에 좀 위험해 보인다라고 하면 그 돈을 빼서 다시 미국 시장에 넣었을 때는 포트폴리오가 너무 쏠림 현상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찾아진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중진국 또는 선진국에 가까운 한국 시장은 그래도 코로나19를 어느 정도 견뎌가고 있고 괜찮다고 해서 외인이 들어온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추계가 계속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지금 슬슬 신흥국 시장의 통화가치마저도 한 20% 30% 국가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하반기에 만약에 이들 국가들 중에서 누군가가 우리 1998년도 IMF 외환위기 때처럼 외환위기나 금융위기로까지 추락을 한다라고 한다면 전 세계 시장에 또 한 가지 리스크 요인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러면 이들 그 신흥국들이 이렇게 자금 유출이 지속되고 있었을 때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유의미한 수단은요. 자, 아까 좀 전에 그 장표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네. 왼쪽에 있는 장표가 중요한데요. 네. 이들 신흥국은 우리처럼 공산품을 수출하는 국가들이 거의 대부분 아닙니다. 네. 기초적인 원자재나 곡물을 그렇죠. 이제 수출을 하는데요. 예. 지금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주요 비철금속과 곡물 가격의 추계예요. 네. 전부 다 마이너스로 돌아섰죠. 예를 들어 두바이유 같은 경우 마이너스 60%, 옥수수 같은 경우 마이너스 20%, 알루미늄부터 저기 주석 같은 경우 대부분 10% 내외로 이렇게 다 빠진 상태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코로나19로 수요가 더 줄어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국가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원자재라든가 곡물을 팔고 싶어서 팔아서 그걸로 외화를 벌어와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지금 녹록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하반기에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들 신흥국 시장에 대한 적정한 어떤 자금 공여 아니면 국제적인 어떤 공조 이런 것들로 자금 시스템을 원활히 가동을 해야 되는데 네. 여기서 한 가지 우려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예. 언제 기준으로 이만큼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지난 분기까지입니다. 네. 예. 그래서 그리고 요 근래 이번 분기 것까지는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네. 지금 추계까지 나온 걸 봤더니 큰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더 자금이 더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올랐다고 생각하는 거는 일부죠. 금, 은, 구리 이 정도. 그렇죠. 그런 네. 진짜 안전한 용도로 자금을 세이브하는 용도일 뿐인 그것만 그런 거고 나머지는 이렇게 됐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자금의 쏠림 현상이 이렇게 희비가 갈린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평균은 올랐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빠지는 데는 크게 빠져가고 오르는 데는 더 오른다. 신흥국 시장은 특히 좀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는 국가들도 점점 늘어난다라는 거고요. 네. 잠깐 질문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 드렸던 게 하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런 신흥국의 금융위기라든가 외환위기를 제어하고 통제하려면 누가 중요하냐면 국제기구는 옛날부터 물론 민주적인 절차라는 국제기구들이라는 어떤 뭐 그 어떤 기관들이 있긴 하지만 네. 실질적으로 거기에 의사결정은 미국이나 네. 그 당대의 가장 키플레이어가 하는 빅맨이 하는 게 통상적이에요. 그런데 이런 경제적인 위기가 있었을 때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했던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공황이잖아요. 네. 1929년. 예. 그때 상황을 잘 보시면 지금과 굉장히 유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때는 1929년은 1차 세계대전은 끝나고 2차 세계대전 직전인
어떤 전쟁 사이의 기간이거든요. 네. 그런데 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는 전 세계적인 어떤 의사결정에 있어서 네. 영국이 주도권을 갖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영국이 그 주도권을 이제 많이 잃어버렸고 어떻게 보면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적인 리딩 국가가 된 거거든요. 네. 즉 그 1929년 그 언저리 때는 힘의 공백이에요. 누군가가 주도권을 가지고 야 교통정리 좀 하고 이렇게 좀 해보자 라고 딱 이렇게 판을 짜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국제적인 분위기가 각자 도생하기 위해서 긴축을 서로서로 하고 그래서 대공황으로 더 치닫는 경우도 있었어요. 네. 오히려 보호무역주의를 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경우도 있었고요. 자 그런데 지금이 어떤 상황이냐. 미국과 중국이 바로 이들 신흥국을 바탕으로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 그 신흥국에 더 큰 기반을 갖기 위해서 공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경쟁을 하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미국 편에 들어올래? 우리 편에 들어올래? 특히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는요. 네. 아무리 잘 사는 나라든 아무리 못 사는 나라든 한 표죠. 일국이 한 표를 행사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럼 중남미 지역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미국과 표의 동조화 현상이 심했거든요. 바로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국은 예전부터 아프리카에 공을 들여왔어요. 네. 숫자가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한 네. 거죠. 그러다가 중남미 시장이 저렇게 어려웠다라고 했었을 때 물론 중국이 자신들의 캐스팅보드 역할을 할 국가를 더 포섭하기 위해서 네. 그들 국가의 이런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지원해 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지금 중국도 그렇게 여유가 있는 상황은 네네.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저는 잘 해결이 될지 좀 걱정은 많이 된다. 원래 오늘 이 얘기를 좀 더 딥하게 국가들마다 하려고 했었는데 그건 또 한번 기회가 있을 거고요. 네. 자, 자금의 쏠림 현상이 국가들 간에도 이렇게 생긴다는 말씀 하나 드렸고 그다음에 자금의 쏠림 현상이 부동산에도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두 번째가 나온 겁니다. 네. 자, 다음 장표 한번 보시면. 네, 이제 시작이죠. 네. 네. 걱정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아직 이분들이 준비하고 있지만 손 풀고 있어요, 지금. 네. 자, 지금 보시면 네. 아파트 가격을 아주 단순화시켜서 매매 가격 추이를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네.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와 지방 그리고 전국 평균을 가지고 구분을 해왔는데요. 네. 보시면 수도권과 지방이 전반적인 흐름은 동조가 있지만 그 세부적으로 보면 조금 달라요. 보시면 2017년, 2018년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플러스였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지방은 어떻나요? 마이너스 국면이죠. 네. 저기 0을 기준으로 밑에 있잖아요. 지방이. 예. 예. 그래서 아파트 가격 추이가 수도권이 올랐을 때 지방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물론 요즘같이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보면 급등하고 있는 시절에는 수도권이나 지방이나 같이 올라가곤 있지만 그 올라가는 폭하고 위치가 또 다르다는 건 분명히 확인이 되셨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부동산이라고 총론으로 얘기하지만 사실 이제는 조금 구분을 하셔야 돼요.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와 지방의 아파트는 모멘텀이 이렇게 항상 조금씩 달라졌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코로나19로 더더욱 이 모멘텀이 크게 달라질 게 하나 있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인구구조 변화라는 큰 어떤 위험 요인이 있거든요. 네. 이 코로나19 때문에 그게 너무 섀도우되고 있는데 이 인구구조 변화는 지금 해결하지 못하면 이게 해결을 못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인구구조 변화를 지금 추세로 보면 솔직히 정말 이 송구한 말씀이지만 해결을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우리의 미래는 어디 있느냐? 사실 우리 미래의 모습을 쉽게 바라볼 수 있는 게 인구구조가 우리보다 한 15년 정도 앞선 곳이 일본입니다. 네. 그래서 일본의 모습을 보면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일본의 지방의 주택의 상황을 쉽게 엿볼 수 있는 제가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할까요? 언론 보도 몇 개를 가져와 봤어요. 예. 자, 한번 다음 장표 보시면 이거는 얼마 전에 연합뉴스에서 외신 받아가지고 보도한 내용인데요. 저출산 때문에 일본의 탈주범이 탈옥을 했는데 찾질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 탈주범이 숨어든 곳이 에이메 현이라는 곳인데 쉽게 얘기해서 그 에이메 현에 있는 집이 모두 다 비어버린 겁니다. 예. 네. 아. 그러니까 이 탈주범이 어느 집에 어느 방에 숨어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지역에 텅텅 비었다는 거죠? 그렇죠. 네. 한 집도 빼지 않고 텅텅 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경찰이, 도로만 막고 그냥 언젠간 나오겠지 하고 일주일 내내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 보도예요. 결국 이 탈주범은 한 달 좀 안 돼서 배가 고파서 자기가 기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일본의 지금 상황인데요. 그 다음 장표 하나만 더 보시면,
이것도 외신 보도를 바탕으로 일본의 상황을 바탕으로 이제 전달을 한 내용인데요. 네. 일본은 지금 별장 매물이 헐값에 쏟아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19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까지 일본 경기가 너무 좋았을 때 일본에서도 세컨하우스를 갖는 게 붐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세컨하우스를 그때 가졌는데 네. 그때 그 아버님이 사놨던 세컨하우스를 자식들이 물려받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자식들도 이제 은퇴할 때가 된 거거든요. 그랬더니 부담이 되겠죠. 보유세 내야지 관리해야지. 그러니까 이걸 팔자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팔려고 했는데 이게 안 팔려서 어떤 행태가 일어나는지가 이 보도 내용인데 이 보도는 YTN인가에 아마 풀스토리가 영상으로 있을 거예요. 예.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별장을 처음에 시세에 적합하게 뭐 한 10몇억에 내놨어요. 안 팔리는 거예요. 근데 보유세는 계속 나가고 그래서 훨씬 헐값인 3-4억 이상 더 싸게 우리나라 돈으로 내놨는데 안 팔려요. 그래서 다시 반값에 내놨는데 안 팔려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제목 보시면 나오잖아요. 단돈 10원에 매물로 내놔. 공짜로 주면 증여가 되기 때문에 이게 세법상 복잡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제일 적은 돈 10원에 내가 팔 테니 제발 사가라는 거예요. 네. 10엔도 아니고 10원? 10원입니다. 원. 네. 무슨 차이가 있어요? 10엔이나 그러니까 1엔이나. 그렇죠. 1엔이라는 얘기지. 1엔. 아니 무슨 의미야 이게. 자 그러면 네. 일본의 전체 통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네. 장표를 보시면 네. 이게 지금 지방을 제가 중심으로 얘기 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일본은 지금 현재 820만 호의 빈집이 있고요. 42만 헥타르에 대한 농경지가 휴경입니다. 이게 작년도 기준이에요. 네. 그리고 일본은 4개 큰 섬으로 돼 있죠. 바로 뭡니까? 홋카이도, 네. 시코쿠. 규슈죠. 예. 바로 규슈 면적을 상회하는 410만 헥타르에 대한 땅의 소유주가 불분명해졌어요. 예. 우리나라에서 지금 땅땅땅 거리는데 땅의 소유주가 불분명해졌다는 게 이게 뭔 소리냐 이런 소리들을 많이 하시는데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정답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 네. 물론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그쪽 원전 피해 입었던 일부 지역은 이미 이제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네. 거기는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진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 이걸 아주 쉽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시간 관계상 제가 시골에서 농사를 지었던 어르신이에요. 두 분이 제 자손들인데 만약에 제가 작고 하면 제가 가지고 있던 논전 답을 두 분이 상속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팔면 되잖아요. 그런데 두 분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거예요. 왜? 상속세? 안 팔릴 게 뻔하고. 네. 그런데 계속 이 토지를 내가 가지고 있는 순간 보유세만 날 게 뻔하고. 네. 그리고 농지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휴경을 하면 벌금을 물어요. 아, 일본도 그래요? 네, 맞습니다. 아. 아시는구나, 역시. 네. 그래서 농지는 휴경을 하면 벌금을 물어요. 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거를 내가 상속을 받는 게 오히려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유, 우리 그 아버님 고향은 나도 아는데 그게 물은 어떤 현, 두메산골이야. 그럼 안 팔려. 나 괜히 보유세 내고 싶지 않아요. 포기. 이런 식으로 상속자들 포기해서 땅 주인이 없는 면적이 규슈까지도 올라간 상황인 거죠. 자, 그런데 재밌는 현상은 뭐냐? 그 세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거 보이시면 네. 연 지방에선 이렇게 집이 텅텅 비고 휴경지가 잔뜩 있는데 네. 매년 연간 12만 명씩 동경권으로 밀려들고 있어요. 우리로 따지면 어디겠습니까? 서울로? 서울과 수도권이죠. 네. 왜 그러냐? 직장 때문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좋은 직장을 다녔기 때문에 공채니 필기시험이니 면접이니 이렇게들 생각하시지만 사실 채용에 보편 타당한 방법은 사실 암암리입니다. 90% 이상이 암암리예요. 암암리? 예를 들어서 뭐. 예, 10명 아. 이하의 사업장이 대부분이잖아요. 네. 한 명이 그만둬요. 그러면 그 사람 벌충하기 위해서 야 너 군대 간 다음에 그동안 수고했다 혹시 주변에 괜찮은 애 있으면 좀 데려와봐 이거예요. 그렇죠. 네. 그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러면 평생 직장이 사라지고 이렇게 불확실성이 높아진 이 상황에서 내가 세컨잡 서드잡을 잡을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는 그 네트워크 상황에서 날 노출시켜야 되는 거예요. 암암리가 많은데. 그렇죠. 저 두메산골에 처박혀 있다고 날 채용해 주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서울이나 뭐 수도권에 와서 이런 사람 있다라고 해야 우리 회사가 설사 문 닫는다 하더라도 옆에 공장 주인이 야 너 좀 일로 와봐 우리도 사람 필요한데 그럼 우리한테 일할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방은 저렇게 땅이 텅텅 비는데 자꾸 12만 명씩 서울로 올라오는 거예요. 예. 부동산의 수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수요가 어디에 몰릴지가 대표적으로 단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이죠. 네. 자 그 다음 장표 보시면 우리나라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3,483개 읍면 동리가 있어요. 예. 이 중에 향후 20년 안에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이 2,242개인데 저 빨간색 지역이 바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이에요. 와. 지역 소멸이라고 하는 건 인구가 0명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 정주 여건이 이제 더 이상 회복되지 않고 이 시기를 계속 가면 결국은 인구가 언젠가 빵명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수준까지 내려가는 곳으로 바뀌는 곳이 바로 저 빨간색 지역인데 서울, 대구, 부산, 울산, 뭐 수원, 일부 광주, 천안, 대전 이런 데 빼고는 다네. 다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최근 서울과 강남 집을 사는 주체들 중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주체들이 누구냐? 지방의 유지 세력들이에요. 예전에 내가 상주시 앞에 있는 뭐 버스 정류장 앞에 큰 빌딩 상가 건물 두 채 가지고 있고 내가 상주시에서 대표적인 유지였는데 상주시만 하나 돼도 버스 터미널 정류장이 사라졌어요. 그럼 내 상가 건물 가치가 어떻게 되고 임대소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저 버스 정류장이 다시 살아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면 내가 지금 이 버스 정류장 앞에 있는 이 상가 건물을 매물로 내놨는데 네. 어떤 사람이 3년 만에 이거 헐값에 내놔서 제가 살게요. 바로 팔고 그 돈 들고 어디로 온 거다? 서울. 서울로 온 거예요. 지금 어차피 우리 자식들도 언젠가 서울에서 이제 직장 구해야 되고 서울에서 학교 다녀야 되니 하나 사놓자 이랬던 네, 세력들이 네. 많은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무슨 국가의 투기 붐에 뭐 편승하겠다 뭐 이런 나쁜 마음이 아니라 나도 그냥 내 재산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네. 어떻게 하겠어. 나도 살아야 된다. 그렇죠. 그런 마음이 솔직히 더 많은 거지. 네. 야 이게 한몫 잡아보자. 사실 제 주변에서는 지방에 있는 돈 좀 있는 분들 중에선 아유 제가 자꾸 제 재산 가치가 떨어지고 있어요. 이제 공실률이 50%가 넘어 이런 분들이 많았었어요. 아. 바로 그래서 이게 지금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런 거고요. 다음 장표 보시면 네. 제가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벌써 오셨네요. 자 그러면 괜찮아요. 미리 오신 거예요. 아 네. 그래요? 너무 불안에 떨지 마시고. 제가 항상 여기 오면 말이 너무 빨라지는 게 오시면 아니 저도 너무 재밌게 듣는 말들을 많이 해주셔서 대기.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럼 다시 좀 속도를 체크해서 그랬군요. 자 그러면 자 이거는 무약촌 지도예요. 무약촌 뭐예요? 약국이 없는 동네. 아~ 자 파란색 점이 약국이 있는 위치고요. 네. 파란색 점이 없는 데가 약국이 하나도 없는 곳입니다. 그렇게 많아요? 예. 정리를 해드리면 아까 지방 소멸 장표 좀 전에 보여드렸잖아요. 네. 아니 지방에 소멸이 되고 왜 사람들이 지방으로 안 가느냐. 네. 지방의 정주 여건이 이제 더 이상 우리 눈높이를 맞춰주지 못하는 거예요. 네. 하다못해 약국 병원은 말할 것도 없고 약국도 없는 거예요. 와. 제가 실례를 하나 들면 저쪽 전남 지역에 어떤 네. 지역에서 네. 뭐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저를 좀 불렀던 적이 있어요. 옛날에 네. KDI 있었을 때. 그래서 그 동네 한 뭐 일주일 좀 넘게 좀 하여튼 길게 좀 잠깐 왔다 갔다 하거나 심지어 체류를 하면서 그쪽 산업 현장을 좀 모니터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 끝날 때쯤에 거기 현장에 계신 분들이 너무 많이 도와줘서 감사해서 네. 탁배기 한잔 하시죠 해서 제가 술 한잔 따라 드리면서 회식을 하고 있었는데 예. 오프너가 없어가지고 뭐 다른 걸로 이걸 따다가 제가 손을 좀 비었어요. 근데 취중에 비었더니 이게 피가 조금 좀 나더라고요. 무슨 식으로 하길래 이렇게 손까지 비었어요. 그래서 이제 약국을 찾았구나. 약국을 찾았죠. 그분들한테 아니 저 때문에 분위기 파할 거 없이 제가 근처 약국 가서 간단히 그냥 응급처치하고 올 테니까 계세요 하고 나와서 내비를 쫙 찍는데 제일 가까운 약국이 35km가 나오더라고요. 말도 안 돼. 아니 사실 이 지도를 보세요. 35km? 이 지도를 보세요. 전남 지역의 지도를 한번 보세요. 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예. 35km면 여의도에서 어디 가는 거예요? 여의도에서 어디까지 해? 부천도 진짜... 더 가는 거 아니야? 광교쯤 갈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아 정말 상황이 이렇구나.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찾아보고 저장을 해뒀던 게 네. 전국의 약국 분포도를 조사해놓은 아. 선행연구를 찾다가 이걸 찾아놓은 거예요. 어. 그래서 지금 지방에서는 과연 지방의 부동산 시세라는 게 네. 이런 투기붐 같은 거 말고요. 네. 투기붐이나 유동성이 대규모 들어오거나 금리가 낮아서 붐업이 되는 게 아니라 네. 실제 궁극적으로 사람이 살아야 네. 부동산 경기가 계속 유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서울과 앞으로 지방의 부동산 경기는 큰 다른 흐름이 전개될 것이다. 예. 그게 저의 전망이에요. 아. 예. 그다음에 이런 것을 제가 더 확증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예. 자, 아, 하나 더 재밌는 게 있어서 가져왔는데 네. 그럼 우리나라 지자체는 지자체의 소멸을 이렇게 좌시하고 있는 거냐? 예. 그게 아니라 다음 장표 보시면 네. 이게 재밌는 기사인데요.
우리가 부동산 아파트 가격만 보지 마시고 제발 이런 기사를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거는 전남 화순군에서 나왔던 그 공고인데 네. 아산 초등학교라는 게 전남 화순군에 있습니다. 네. 이 초등학교에 전학만 오면 집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 이제 초등학생이 애가 없네 지금. 정수로 내가 가야 돼. 무슨 얘기냐? 네. 이 동네 몇 안 남은 초등학교 폐교를 막아야 되잖아요. 네. 학교가 한번 폐교되고 나면 이걸 다시 살리기는 정말 그렇지. 어렵거든요. 네. 그렇다면 여기 누가 전학을 와야 되는데. 그렇죠. 전학을 오기만 해라. 집을 네. 주겠다라는 거예요. 네. 집은 뭐 많잖아, 그 빈 집. 그렇죠. 근데 여기서 주겠다는 집이 뭐 허름한 농가 아닙니다. 네. 뭐 아주 그렇다고 무슨 굉장한 양옥을 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앞마당도 좀 있고 네. 견실한 거, 살만한 네. 거를 제대로 청소하고 도배까지 해서 주는 거예요. 최소한 삼시세끼보다는 좋은 집이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걸 준다라고 지금 이런 베네핏을 제공하는데도 네. 정주 여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안 가는 거죠. 네. 자,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코로나19가 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더 방점을 찍을 가능성이 많아지느냐. 네. 그다음 장표 보시면 네. 우리나라 지방에서 그나마 아파트 시세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네. 나름대로 견실한 생활 여건이 네. 조성된 데는 산업 도시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쪽이 어디겠습니까? 네. 울산, 포항. 거제, 포항. 그렇죠. 네. 그런 데인데 코로나19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해외에도 지금 그 걱정을 하는 네. 국책 연구 기관들이 많은데요. 산업 생태계가 변화되면서 어떤 산업 거점이 사라져 버리면 그 국가에서 네. 결국 지방 그 산업 도시가 완전 붕괴되겠죠. 미국에 그런 도시 많잖아요. 맞습니다.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이런데. 지금 그래서 그 장표인 거예요. 보시면 네. 1950년대 미국의 최대 도시로 꼽혔던 10곳 중에서 8곳이 인구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어요. 와, 예. 대표적으로 버팔로, 뉴올리언즈, 피츠버그, 세인트루이스죠. 그중에 가장 충격적인 사건 아마 김동완 소장님 잘 아실 거예요. 네. 1960년대 미국 4대 도시 중에 하나였던 디트로이트는 전체 시민의 85%가 타지역으로 이주하면서 85%? 예, 아. 미국 역사상 최초로 파산을 했어요. 제가 거기 한번 가봤거든요. 네. 거기 이제 한인 그 저 뭐 장사하시는 분 갔어요. 그래서 나보고 그래. 김형 돌아다니지 말고. 맞아요. 그냥 밤에는 절대 그렇죠. 나가면 안 돼. 네. 아, 가보셨구나. 세븐 마일인가 뭐 그 유명한 네, 영화 네. 있잖아요. 네. 자, 미국에서 4대 도시였던 곳이 파산을 했어요. 디트로이트는 뭐의 상징입니까? 자동차. 자동차죠. 바로 산업도시, 지방에 있는 산업도시들이 자칫 잘못해서 그 나라의 산업 생태계가 깨지면 네. 이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네. 자, 그 밑에 한번 다음 장표 보시면 네. 그런데 재밌는, 아, 이걸 재밌다고 말하면 안 돼요. 아이, 참, 그러니까. 이게 우울한 건데 네. 죄송합니다. 지금 어떻게 되느냐. 지방이 지금까지 전개되고 있는 산업의 어떤 변화는 예. 고용 없는 성장이라고 우리 많이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지방에 그 큰 공장이 생겨도 그 안에 사람 몇 명 없어요. 예. 그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예. 우리나라 데이터를 가지고 처음에 장표를 만들었다가 예. 아유 특정 지자체 또 부동산 또 영향 줄까봐 제가 미국 걸로 바꿔왔어요. 예. 보시면 GM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예. GM 종업원 한 명이 1950년대는 연간 7대밖에 생산을 못했어요. 그런데 예. 1990년대는 연간 13대 생산하고 네. 지금은 28대 생산합니다. 네. 이게 뭡니까? 반대로 말하면 종업원이 필요가 없어졌다는 아, 얘기죠. 자동화. 자동화죠. 그래서 미국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1985년 이래 매년 37만 2천 개의 제조업 일자리가 매년 네. 소멸되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건 경기가 좋았었을 경기 확장기에도 똑같이 일어났어요. 아. 네. 말 그대로 자동화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상황이냐?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미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소멸한 지자체는 뉴올리언즈인데 네. 요거는 허리케인 카트리나 피해 때문에 그건 예외로 하고 요건 예외인데 네. 그 다음은 뭐냐? 네. 디트로이트, 클리브랜드, 신시내티, 피츠버그 다 뭡니까? 야, 근데 이게 다 우리 저 중학교 1학년 때 딱 들어가면 클리브랜드의 그 배경으로 무슨 뭐 맞아요. 있었잖아요. 있었어요. 예, 맞아요. 예. 바로 다 산업 거점 도시들이에요. 네. 이들 도시들이 평균 소득이 떨어지고 있고 하우징 가격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제가 굳이 언급 안 해도 금방 유치되실 거예요. 네. 자, 지금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주식 이런 것들을 총론으로 다루면 절대 안 돼요. 네. 코로나 이후로는 시비가 화각 엇갈린다. 네. 주식이다. 그러면 주식의 어느 종목인데 지금은 너무 유동성이 풀리다 보니까
무거운 주식까지도 막 움직이잖아요. 네. 이게 오를 이유가 없는데 왜 뛰었지? 이런 것까지 막 돈이 들어가요. 네. 그런데 이 흥분이 어느 정도 진정되고 나면 네. 이렇게 산업적인 판이 바뀌니까 주가도 판이 바뀌어서 오를 건 계속 가고 떨어지는 건 이제 언제 다시 회복될지 모르는 상황이 바뀔 거예요. 그리고 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네. 이게 그걸 꼭 기억하셔야지 대세가 다 좋대는데 이런 총론으로 접근하면 위험하다. 네. 오늘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끝으로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일본도 당연히 도쿄로 그렇게 몰려드는 걸 좀 막기 위해서 균형 발전 이런 걸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우리도 지금 이제 그런 걸 하고 있고 네. 효과 없습니까? 일본도 더 파격적인 수준으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참 죄송하게도 네. 가시적인 성과를 냈던 혁신적인 사례가 두 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방금 말씀드렸던 일자리의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연간 12만 명씩 동경권으로 몰려들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원래는 전 세계적으로 지역 균형 발전에 가장 성공한 나라였어요. 아, 그래요? 언제적이냐면, 네. 자, 수도권의 정반대편에 가장 가난한 어촌 마을을 전 세계 최고의 도크를 만들었어요. 울산. 네. 그리고 또 가장 가난한 경북의 어촌 마을을 전 세계 최고의 철강단지로 만들었어요. 포항이죠. 네. 원래 우리나라는 국제기구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가장 성공적으로 했던 나라로 칭송받고 있는데 네. 그런데 지금 뭐 혁신도시나 세종시 우리가 원래 도시 하나의 성패를 판단하려면 네. 20년은 좀 기다려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잘했다라고 제가 또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지만 네. 아직은 좀 성급한 부분은 있는데 시도는 할 필요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쉬운 건 아니다. 예, 네, 네, 뭐 부동산 얘기를 했으나 학자적인 입장에서 저런 네. 얘기들을 하면서 딱 하니까 여러분들이 공격을 못 하시네. 예, 네, 아니 공격 아싸 피했다. 아니 좀 더 하자고 좀 이런 얘기는 좀 더 해야 되니까 네. 오늘은 요 정도 하고. 예, 네. 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야 대단하십니다. 아 이걸 넘기시네. 예. 오늘 무사히 여기 빠져나가시게 된 우리 박정우 교수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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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